안녕하세요, 토이천국입니다. 오늘은 미니 특공대 애니멀 드론 미니 스티커북에 대해서 리뷰를 시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한번 이제 열어볼게요. 자, 열어보시면 캐릭터 스티커 나와있는데요. 캐릭터 스티커들 다시 또 붙여가면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볼트와 루시의 스티커들 붙이면서 꾸며봤고요. 그 다음 또 꾸며볼게요. 이번에는 세미와 맥스 이렇게 스티커로 꾸며봤고요. 자, 그다음 이번에는 제키의 변신 모습 로봇, 그리고 코라의 변신 모습 로봇 이렇게 해서 스티커 꾸며봤고요. 그 다음 이번엔 다양한 비클, 또 레인저, 로봇들 스티커로 꾸며봤어요. 이번에는 다양한 포스터, 그 다음에 네임 스티커 붙여봤고요. 그 다음 또 보여볼게요. 이번에는 메모 스티커, 다양한 말풍선 스티커 이렇게 꾸며봤고요. 그 다음 또 꾸며볼게요.
이번에는 인덱스 스티커들과 스토리 스티커, 그다음에 명함 스티커, 이모티콘 스티커들 이렇게 해서 붙여봤고요. 다음 또 보여드릴게요. 마지막으로 다양한 엠블럼 스티커들 그리고 다이어리 스티커들까지 해서 붙여서 꾸며보았습니다. 오늘은 미니 특공대 애니멀 트론 미니 스티커북에 대해서 리뷰 미션 해봤는데요. 재밌게 보셨나요?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, 좋아요, 공유,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.